주제는 이제 건강 성장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우리 있으신 우리 엄마, 멋진 엄마죠? 멋진 엄마분들 다 집중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보이시죠?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하는 뉴트리라이트 건강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단순한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강 성장에 이 따옴표가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뉴트리라이트 건강 성장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되게 다양한 분야가 한꺼번에 되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춤 제품을 구성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와 앱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면 습관도 체크하고, 영양 교육도 코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고, 제일 정말 대단한 건, 내 아이의 성장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뼈나이 사례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의 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영양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전이 뭐 20, 30%라고 하면 나머지가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영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영양 가이드라인에 5대 영양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5대 영양소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에 기반이 되어 있고,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전의 영양 성장 프로그램과 좀 다른 점은 건강 성장의 기초인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 추가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들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배앓이를 하면 일단 밥을 잘못 먹겠죠. 그러면 당연히 키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성장 건강의 기초는 다 뭐다? 장 건강이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2주간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두 가지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키즈 플러스 세트가 있고 킨즈 플러스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키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제를 삼킬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비타민 무기질을 씹어먹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프로틴 베리맛과 일반 프로틴,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린 장 건강의 기초인 이뮤니티 플러스 조 제품이 같이 나가고, 오메가3도 씹어먹는 타입으로 젤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틴즈 플러스 세트 같은 경우는 정제를 삼킬 수 있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상이니까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아직 군대 갔다 왔는데 키가 커요 하면은 뭐 성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틴즈 퍼펙트 팩, 여기는 이제 오메가 3 성분이 들어있는 BDHA 블렌드랑 전체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는 뉴트리라이트, 요렇게가 더블 X가 들어있어서 앞에 보신 그 씹어먹는 제형을 정제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베리는 빼고 일반 프로틴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모든 온 가족이 섭취할 수 있는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갑니다. 영양 자체는 두 가지로 선택을 할수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자, 바른 성장 습관을 도와주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앱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앱으로 자녀 성장 관리와 코칭,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면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건강 성장 앱에는 부모님께는 이제 부모 맞춤 컨텐츠도 지원이 되고, 자녀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기록 화면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 아이들이 볼 때는 데일리 밀착 코칭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영양, 수면, 운동을 다 체크할 수 있게 생활 습관 실천 및 동기부여 할수 있는 이런 알람들을 계속 주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면 스마트 디바이스 밴드라고 하죠. 우리 뭐 애플 워치나 미밴드 같이.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 웨어러블 인바디 밴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건 12월 출시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지 않지만 7월 달에 앱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에 건강 성장 프로그램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 우리가 건강 성장 앱을 사용을 할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시면 우리 바디키랑 굉장히 비슷해요. NQ 영양 상태를 진단을 하고 자녀 성장 기록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적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요게 이제 건강 성장 사이트 healthgrow.co.kr이라는 마이크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데일리 습관 형성에 관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영양 교육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뉴트리 퀴즈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영상과 라이브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페셜 SNS 미션 같은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운동이죠. 그래서 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영양, 수면,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꼽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신체 체력 및 체력 측정을 할수 있게 분당, 강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개 ABC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체력 측정, 신체 측정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멀리 뛰기라든지 악력 이런 체력 측정도 진행이 되고 다리 길이, 대퇴 길이 같은 것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체험 클래스도 되어 있어서 이제 코어부터 해서 순발력 등등등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에서 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빅데이터 기반 뼈 나이 검색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구매를 하면 제공을 해줄 텐데 이제 5만 건 이상의 성장판 엑스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이제 콜라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뼈 사진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요 뼈의 모습을 뭐 입력을 하면 얘랑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5만 개 중에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뼈 나이 유사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뼈를 보고 이 어느 정도의 골질량이 존재하는지랑 이 골질을 보면은 끝부분이 점점 어른이 될수록 경화가 된다고 해요. 어릴 때는 말랑말랑해서 성장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제 경질화가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그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 같은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기반에서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고 있는 뼈인지, 그 뼈가 얼마나 골질화가 많이 되어서 다쳐 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영양 같은 게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뼈 나이를 검색해서 나의 아이의 뼈 상태를 알수 있는 이 현황을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예측키 유사 검색으로 골 연령이라고 부르네요. 뼈 나이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관련한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얘가 작은 애네 아니면 잘안 먹어서 안 크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뼈의 성장도는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더클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늘려줘야겠다라는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지금 이제 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했을 때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잡는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공을 하는 것 같고 가장 특별한 건 한국 아메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다른 데 가서는 어디 만나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위한 건강성장 프로그램의 보상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도와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리워드를 제공을 할 건데요. 프로그램 완료가 되었을 때 이제 7만 원 바우처가 완주, 이제 끝냈을 때죠. 목표를 달성하거나 했을 때 리워드 바우처 7만 원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재참가 바우처, 제가 12월 달에 또 프로그램이 시작이 아마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치도 나오겠죠. 그때 재참가할 수 있는 바우처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건강 성장 포인트 보상이 있는데 이제 계속 우리 바디키 할땐 키를 모으잖아요.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도에 따른 성장 포인트를 우리가 입력을 해서 적립을 하면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선물 교환 쿠폰을 지급을 해주는 것도 아마 바디키와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니뭐니 해도 우리 궁금한 무엇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의 구성 양과 어느 정도 기간을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증정품은 뭔지, 가격은 얼마인지 가장 궁금하신 페이지일 텐데요. 키즈 플러스 팩과 틴즈 플러스 팩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키즈는 이제 뉴트리 키즈 비타민 무기진 3개니까 3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프로틴 베리 3개랑 화이트 프로틴 기본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장 건강의 기초 키즈 플러스 팩에는 이뮤니티 플러스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이뮤니티 플러스도 3개니까 3달치, 그다음에 오메가3 젤리 3봉 이렇게가 들어갔고요. 증정품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아이들의 비타민을 더 높여줄 파이토믹스 체리향,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더 좋아하는 프로틴 쿠키, 그다음에 오메가3 젤리도 미니로 두 개가 다 증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뼈 나이 분석 서비스가 증정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회를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함께하면 좋은 제품 바우처 1만 원을 두개 주니까 2만 원이네요. 그다음 프로그램 쿠폰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틴즈 플러스 팩은 조금 더 간단해요. 그래서 틴즈 퍼펙트 팩, 아까 말씀드린 더블 엑스랑 비타민 C, 그다음에 오메가 3가 다 들어있는 퍼펙트 팩이니까 세 달치겠죠. 화이트 프로틴 세 박스, 그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한 난데 이게 90포짜리 하나예요. 그래서 총 3달 동안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양이 많네요. 그다음에 파이토 믹스 체리, 그다음에 하트 충전 젤리, 뼈 나이 분석 서비스까지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키즈 플러스 팩은 548,000원, 틴즈는 66만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3달에 이 정도면 굉장히 싸죠. 한 달에 한 20만 원, 20 얼마 꼴이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시작은 7월 20일 날 이제 출시가 되면 그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출시가 됐을 때 바로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떨어질 프로모션인 것 같고, 이제 뼈 나이 분석 서비스랑 체성분 최초 측정을 한 후에 이제 시작은 8월 9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간에 이제 라이브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최종 측정을 한 다음에 리워드가 발송되는 이런 프로그램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알차고 모든 증정과 나의 니즈를 다 담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달에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한약 같은 거로 기성장, 저도 어렸을 땐 이런 게 없어서 한약 같은 것만 먹고 그랬는데, 한 달에 그 당시에도 거의 30만 원 이런 거를 세달 짓고 막 거의 100만 원 돈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또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네, 우리 아이의 친구랑 또 같이 하면 애들이 더 경쟁심이 붙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면 내 친구한테도 같이 하자라고 전해서 많이 많이 프로모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